여기서 시즌성으로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지금도 믿고 먹는 레시피 백종원 김라면 이런 것도 백종원이 도움된 것 같지만 오히려 도움 안 돼요. 오히려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안 가는지 확인해요. 조회수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느냐. 필터 기능에서 검색을 하실 때 PC에서 필터 눌러가지고 해당 영상 일주일치를 보세요. 검색을 똑같이 하셨을 때 저기서 볼수 있을까요?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죠. 여기서 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. 필터에 이번 주 이거 뭐 지금 뜨고 있는 거고. 일주일로. 뭐한 달도 안 돼요. 쇼츠가 갑자기 뜨는 거는 며칠 만에 떠버리니까. 근데 계속 뜨고 있다면 이번 주. 근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오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. 오늘의 순위. 오늘의 순위를 올렸을 때 몇만밖에 안 나올 수 있어서. 근데 지금 오늘 붙인다는 거 그게 맞고. 그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갔다. 지금 그때는 제목을 바꿔야죠. 아까처럼 연관으로. 영상이 쇼츠가 가다 죽은 게 느껴진다. 제목을 검색으로. 그러면 두개다 맞는 방법인데 순서를 좀 그렇게 되게 대신에 맞는 방법인데 아까처럼 보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최근에 올라가고 있느냐. 최근 상이냐. 그런 추천에 붙여주니까. 저거 할 때는 이 제목만 보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설명글까지 참고하셔서 설명글에 같은 문장까지 집어넣으셔야지 더 붙어요. 그래서 썸네일하고 이게 설명글이 붙는다는 게 중요하니까.